오늘은 콩과 식물인 토끼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끼풀은 토끼들이 잘 뜯어 먹는다고 해 이름이 유래가 되었고 행복과 약속 평화를 상징합니다. 다른 이름은 홍차축초 토깽이풀 클로버로 통용되며 잎은 대부분 3개이지만 토양과 주변 환경에 의해 간혹 변종이 생겨 4~5개까지 있기도 합니다. 네잎 클로버는 드물기 때문에 행운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폴레옹의 전설에도 나올 정도로 그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옛 추억 속에 손가락에 꽃반지를 하나 만들어 코끝에 대면 신선하면서 달콤한 향기가 오랫동안 진하게 풍겨져 옵니다. 현재 하얀 클로버를 비롯해서 노란 클로버와 레드 클로버가 있고 특히 레드 클로버의 약성은 콩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안산이라는 소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릅니다. 먼저 하얀 토끼풀 성미는 조금 달면서 약간 차거나 평하며 간과 폐, 신장 및 방광에 작용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아데닌과 피니톨, 미나마린, 사포닌, 멜리스산, 히포크산틴, 글리코시드, 미리스테틴 등의 다양한 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전초를 삼소초라고 해서 열을 잘 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약재로 쓰이며 간염과 황달 부종 및 만성 호흡기 질환을 다스릴 때 처방됩니다. 양리실험에서 알코올 침재는 집신벌레의 운동을 억제하였고 그 속에 함유된 에스트로겐은 성장기 암컷쥐의 자궁에 대해 흥분작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2주간 투약하면 자궁의 중량이 증가하면서 자궁근증과 자궁내막 및 자궁강 상피세포층이 길어져서 갱년기 여성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면홍조와 두통, 심계양진 등의 전체적인 신체 리듬을 경감시켜주어 폐경기와 갱년기 증상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토끼풀에 함유된 플라보니도체인 미리세틴 성분은 건강브리핑 설명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산화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면서 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연물질로 반응성 산소종을 생성해 유방암과 난소암, 백혈병, 자궁경부암 등의 악성종양을 치료할 때 적용되는 성분입니다. 아울러 동물실험에서 미리세틴 추출물은 며칠 내에 고혈당을 50%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끼풀은 미리세틴 뿐만 아니라 인체에 이로운 여러가지 성분으로 인해 췌장이 강해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몸의 각 세포에 잘 흡수가 됩니다. 이 폐는 당에 관련된 글리코시드라는 배당체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 환자들은 잎과 줄기를 1일 2~3회씩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고지혈증과 고혈압 및 혈관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미량의 마취 효과가 작용해 불면증과 두통, 근육통을 줄여주며 소염제와 지혈작용, 염증 제거 등의 고른 효능이 있으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꽃차를 만들어서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피가 순환되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을 많이 마시려면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토끼풀은 큰 군집을 이루면서 자라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찾아서 약재로 이용할 수가 있지만 공장 근처나 도시마천, 자동차가 다니는 길가에서의 채취는 오히려 해가 따르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꽃에는 이물질과 먼지 등이 쌓여 있으므로 물에 가볍게 헹구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채반이나 차광막을 깔아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3~5일 정도 자연 건조시키면 되고 솥에 살짝 증재한 후에 덮음을 해서 말리기도 합니다. 다 건조된 토끼풀은 유리병에 담아서 부패를 막기 위해 방부제를 하나를 넣고 필요할 때 차로 한 잔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부제는 김이나 다른 식품에 넣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싫으신 분은 관리를 잘 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꽃차를 마실 때는 꽃송이 3~5개 정도를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5분 정도 우려낸 후 그때 차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때론 건조시켜서 차로 많이 이용하지만 튀겨 먹기도 하고 여름철 냉수에 넣어서 먹으면 입맛이 좋아지며 독특한 향과 상큼한 맛의 별미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이용 시에는 살짝 데쳐 물에 우려낸 후에 조리해 드시면 되고 상큼한 맛도 있어 샐러드 재료에 쓰셔도 됩니다. 녹즙을 갈아 마실 땐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꾸준히 먹으면 당뇨와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반감을 사는 악플들이 종종 달리기도 하는데 자연을 접할 때 흔히 보는 산야초는 훌륭한 음식과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조금은 자연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토끼풀은 토끼가 식용으로 먹을 정도로 순하고 별다른 독성이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증상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광알러지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 잎에는 동물실험에서 갑상선을 비대시킨다고 하니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은 복용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